아이고. 천하제 양기비 같은 색시를 데려가는 거야. 자. 간들 다 봤으면 샘들 하시지. 그럼 주고받고 바꿔주고. 자, 됐어. 자, 확인하시고. 자, 구문들 내시지, 구문들. 됐어. 한 장은 덤이요. 탁주 한 사발 하시오. 아니 한 사발이 아니라 세 동이 값이구만. 감사해요. 그 좀 깎아주라오. 이 사람한테는 일할 받고 나한테는 곧 구문인 이할이나 받고 악소리 나갔어. 아, 내 돈 어디 바스라진 돈이네. 그 참 모르시는 말씀. 저놈은 태를 봐도 쌍으로 본다니까. 분명 쌍으로 봐. 쌍태? 그걸 어찌 알고? 그러게 말입니다요. 지 아무리 소거간이라도 소새끼 뱃속 사정을 지가 어찌 다 알고.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. 자, 이거 보세요. 수컷 5살, 이름 바우. 애비가 청도 소싸움에서 장원을 했다. 승질은 급하나 일이 빠르다. 이건 소장부책 아니에요? 그간 거래한 소족부를 쭉 기록한 거네? 내가 여기다가 다 적어놨다고 다. 어? 저놈의 애미가 여기 보이지? 자산이 이놈이고 이놈의 애미의 애미가 여기 보자. 이놈은 어디 있나? 여기 있네. 자, 여기 땅순이 이놈이요. 이 두 놈이 새끼를 여섯 배까지 봤는데 그중에 세 번이 쌍태였다라는 거야. 쌍태 알지? 쌍둥이. 어? 그 쌍태가 아니면 어디로 갈 거네? 에이! 여섯 번에 10원 반타작이니까 180냥에 사지. 이게 날 때마다 쌍둥이면 380냥에도 못 샀을게. 하늘을 우러러 지성드리는 마음으로 잘 길러보라고. 그럼 반드시 한두 번은 쌍태를 해. 한다니까. 여기 다 써 있잖아. 자. 자, 이제 시원하게 한잔 하러 갑시다. 그것도 동네 소유일 경우에는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보증을 하면은 외상 거래를 한답니다. 외상 거래라니요? 면하니 명준이 미국까지 다 외상 거래를 한대도 어찌 소를요? 정말입니다.